충분해 시간. 그쪽으로. 여기는 뭐지? 여기는 뭐가 있나? 그러게, 거기 뭐지? 왜 있지 이게? 쿵쿵도 없어요. 그렇다는 건 아무것도 아니란 소린가? 그렇겠죠. 돌아가야 되나 보다. 한 개 더 있을 텐데. 네 개 모으라 그랬잖아. 지금 세 개 모은 거야? 아니 아니 두 개요. 두 개 모은 거야? 세 개 모은 건지 세 개. 길이 여기 하나 있었고 하나 더 길이 절로 저인가 보다. 전투가 시작되네요. 왜 못 가? 뭐야? 뭐 하심? 얘가 나를 못 봤어. 뒤로 가서 그걸 막어. 일단 튕겨내야지. 뒤로 일단 가. 거기 그쯤이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짐 있어. 하나씩 하나씩 해야 돼. 아, 나도 안 잡혀. 어차피 여기까지는 뭐 어려운 구간은 아니니까. 이제 더 어려움이 나와요? 아니, 퍼즐을 풀어야지 이제. 아, 퍼즐이 어려워요? 안 어렵지. 네. 근데 문제는 주어진 시간 내에 해야 된다라는 거. 횟수 제한이 있어서. Quick before the show begins. 현기증 난데 빨리 하래.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자! 드디어! 담원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요? 어? 아니야? 하나 더 있어야 되죠. 하나 더 있어야 돼? 하나 더가 어디지? 세 개밖에 안 모았어? 네 개 모은 거 같은데? 하나 더 모아야 되나 보네? 하나 더 있대. 이게? 여기서 갔고 여기 한번 갔고 저기도 갔는데 또 안 간 데가 있나? 그런데 야! 아 진짜 힘으로 뚫으려고 하지 마. 거기 갔었잖아. 이럴 땐 힌트를 한 점씩 나. 그렇지, 저기 길 있잖아. 아니야, 그 뚫는 게 아니라 그냥 숨어 이렇게 들어가면 돼. 딱 이게 좋아. 이제 됐어요, 다 주셨어. 보스톡 찾는 걸 도와주세요. 이거 혹시 다섯 번 기회 준다고 그래? 다섯 번만 안에 못 맞추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지. 아, 처음부터요. 하면 돼요? 응? 뭘로 움직이는 거지? 클릭! 클릭 클릭 더블 클릭해봐. 어? 아 여기가 비어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그쪽은 그거 거기를 눌러보든지 그러면. 이게 안 되는데? 엔터? 스페이스. 스페이스네.
이거 선택은? 스페이스. 클릭해서는 안 되네. 어? 너무 쉽게 깼는데? 깨버렸어. 응? 이게, 나 얘가 얘까지 와야 되네. 아, 이럴 수가. 야, 이거 너무 쉽게 하는 거 부담스럽다 했잖아요. 너무 쉽게 돼 있네. 와, 이지라서 퍼즐도 쉽구나. 쉽잖아요. 부담 주지 말라는 게. 머릿속에 너무 많은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해도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아니구나. 또 안 있어. 어, 우르프 라이더. 어우. Because you're not an impresario, you're a killer. The mastermind of a criminal enterprise. This world is not so either or, Alice. And I've done your bidding. 지금 기억이 돌아서 그런 거야? Got your hands dirty, big deal. The show distracts the crowd. Shame you'll miss it. You need to deal with these sailors. Mm-hmm. It's your time. Time? Time? The time has come to talk of ships and vegetables and royalty. 귀엽다. And where the pigs have wings and so on. Enough of that, walrus. Thanks라. Shame on you, carpenter. You made a promise. I had no choice. One can't always do as one would like. I'd have thought you'd know that by now. 쟤네가 하는 연극인데 연극이 되게 뭔가 그 의미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제 보는 건가? 아니 이제 보스전이지. 아 이거 보스전 끝나는 건가요? 바다퀴즈는 얘 뭐 해봐야 폭탄 들고 있는 애 걔네들 아니야? 대쉬로 피하고 대쉬에서 때리고 칼로 때려! 기코 보팔과 업그레이드 했더만은 아까처럼 쟤 대쉬에서 붙을 때만 딱 그걸로 대쉬로 피한 다음에 피하면 얘가 해롱해롱 되네. 피해라니까 그거를. 하하이 나 정말 이거 혹시 탭? 이거 안 쓰면 안 되나? 안 써도 돼. 얘 공격할 때 살짝 대신 피하면 돼. 계속 이렇게 이렇게 하고 피하고 그렇지. 그렇게만 하면 돼. 원래 아마 이게 노멀만 해도 쪼무레기들하고 같이 나올 텐데. 터트리지. 어? 쪼무레기가 지금 죽었어요. 응? 응? 죽었어요. 진짜 이지 모드 쩐다. 삐삐삐삐 저장했어요. 어? 아, 여기부터 스페이스 누르면 안 되는데? 끝난 건가요? 깼으니까 아까 문 열렸잖아. 어디 문 열렸는지 못 봤어? 안 보였는데 여기겠죠? 어 여기네. 어디 보자. 어 여기 한번 부셔보고요. 뭐 주워 먹으러 가자. 그거 좀 칼로 좀 부셔도 너무 느리잖아. 스페이스를 함부로 누를 수가 없어서 지금 금단 증상이 온다. 어? 엥? 다시 와버렸어? 다시 와버렸어. 어 여기가 아닌가? 가봐. 또 다른 길이 있겠지. 저? 다 중간에 옆으로 좀 옆으로 샜잖아. 네. 어. 스페이스가 누르고 싶다. 눌러도 돼. 여기 못 보면 진짜 난리 칠 것 같아가지고. 화면이 바뀔 때만 안 누르면 되잖아. 지금은 괜찮잖아. 저길 가야 돼요. 영국 보러. 깜짝이야. 어떻게 해요? 써. 총! 왜 이래? 조무레이부터 죽여.
쉬운가 진짜 쉬운 게 얘네들도 약하지만 죽일 때마다 장미를 줘 체력을. 원래는 안 주는구나. 됐어. 됐어 지금 자빠졌잖아. 너 말만 돼도 그런 거 안 줘요? 어? 적이냐 군이냐? Please, Alice, help me fulfill my pledge. I need my men. They may be hostile at first, but their true souls are trapped. 그들의 저주를 풀어주고 안식을 찾아가오. 목수를 스스로 아직 찾으면 안 될까요? 자아가 없으면 자유도 존재할 수 없대. 육신을 잃은 영혼. 좋아. 약간 문이 해골바가지처럼 생겼구나. 아 그러네요. 아침 먹고 땡. 맞아 그 해골바가지. 점심 먹고 땡. 그걸 얘네들도 알까? 저녁 먹고 땡. 그걸 알까요? 지금 채팅창에 있는 사람들이 애들이 알까 그걸? 창문을 열었더니 비가 오네요. 지렁이 세 마리가 기어가네요. 아이고 무서워 해골바가지. 이거 왜 몰라요? 아 그래? 그런 거 그런 놀이를 하고 우리 때는 워낙에 놀 게 없어서 그런 거 하고 놀았던 것 같은데. 오 모르겠는데? 모르는데 모르는 애들도 있네. 응? 이제 연극? 그럴 리가 없고. 94년생인데 모른대. 94년생인데 내가 19학번인데 94년생이래네. 야 너 이렇게, 이렇게 고개 옆으로 돌리고 봐라 하면 예의 바르게. 94년도면은 서태지가 데뷔한 애 아니야? 92년도 데뷔했나 서태지? 93년도 그때쯤인데? 93년 4년. 꿈돌이. 꿈돌이. 대전 엑스포.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원더킬인가? 그거 있잖아 애니메이션. 그게 2020 원더킬인가? 소름. 소름. 소름 끼쳐. 2020이야? 2010 아니 2020? 그게 마치 2020년에 엄청난 과학이 발달할 것처럼. 좀 있으면 2020이거든 이제. 별거 없어. Wait. Come back here. I'm a savior of a sort.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맞아. 우리 어렸을 때 막 21세기 막 하라 그러면 자동차들 막 날아다니고. 그렇죠. 난 그런 거 있었는데 우리 어렸을 때 미래에는 막 물을 사 먹어야 되고. 진작에 물을 사 먹더라고. 나쁜 건 되게 빨리 와. 그것도 있고 저는 진짜 막 탄소 없어서 이게 뭐지? 탄소 없어 가지고 막 그 만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 암울한 거.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물 사 먹는 얘기 진짜 생각하면 진짜 웃긴다. 물을 어떻게 왜 사 먹어 미친 이런. 말했는데 어. 물론 그 SF 영화에서나 봄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건 나는 스마트폰. 스마트폰. 아 진짜 핸드폰으로 안 되는 게 없잖아 지금은. 방송도 보고 방송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는 진짜 SF 영화나 봄직한 우리 어렸을 때 상상 속에는 있었던 일들이 사실 벌어지고 있는 거고. 맞아. 진짜 신기하다 생각해보면은. 네. 부루마블을. 네. 걸어다니면서 왔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싸가지고 막 바리바리 너네 자도 돼? 맞아. 이게 아니라는 거지. 네. 참 세상 좋았다. 그리고 막 물로 가는 자동차 이런 거 하고. 아성 빠져. 여기는 후추청 업그레이드 하는 거.
그러고 보니까 진짜 21세기에는 셧다운제가 생길까. 21세기 되면은 미성년자들은 밤 12시 이후에는 게임을 할 수가 없어. 설마 그런 게 생기겠어.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 마치 우리나라의 지금 여가부 대한 정책 보면 그 영화 중에 이퀄리브리엄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아, 네, 네. 그게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 크리스찬 베일이 주연 무명 시절에. 이거 왜 뭐가요? 주연으로 했었던 그때 진짜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배트맨은 나왔는데 소름 끼쳤지. 배트맨 멋있지 않았어? 그래서 완전 멋있었지. 멋있어서 총을 막 피하잖아. 멋있어요. 에컬리브리요. 나 개인적으로 그런 말도 안 되는 영화 좋아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좀 재미 자체가 있지 않았나요, 그 영화? 약간 심오한 그런 내용이 좀 있었지. 그 감독이 만드는 영화 자체가 좀 약간 좀 그런 색깔? 미래 자체를 좀 약간 통제되는 뭐 이런 걸로 해서. 그러고 보니까 이제 저 보라색 같은 이 지금 보라색 같은 느낌의 영화도 그 감독이 하나 찍은 거 있었던 것 같은데. 그쵸? 그 요보비치가 주인공. 빌라요, 진짜. 울트라 바이올렛인가? 뭔지 모르겠어요. 저 영화를 많이 보는 편이 아니야. 우와 씨. 아 잘못했어. 아우. 오. 역시. 빨리 가서 보고. 폭탄 시간이 끝났어. 괜찮아요. 올 때까지 왔어. 이거 다 먹고 가야 되는데 자꾸 먹기 전에 자꾸 돌려버려가지고 씨. 됐어. 됐어요. 지금. 지금. 예. 네. 여기 하나만 더 이제 가면. 가면 이제 선원들을 구조해주면서 목수랑 싸울 수 있는. 그런데 저 이제 3분은 빨리 끝내야 되는데. 아 맞아. 여기까지 하지 뭐. 여기까지 하죠. 아예 아쉽다. 아예 아쉽다. 아예 아쉽다. 아예 아쉽다. 아유 아쉽네. 아유 아쉽네. 아유 이렇게 아쉬울 수가. 흑유가 6시간 편성하자. 아진아. 하나님. 아우 아쉬워. 이렇게 재밌는. 비디오 게임 너무 하고 싶다고 하시다. 아유 이렇게 재밌는 걸. 홀스데이. 근데 흑유가 왜 내가 꼭 여기 있어야 돼? 나는 왜? 꿀 빨아야 된다. CEO 꿀을 빨아야 된다 여러분. 자 그럼 일단 저희 여기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그리고 이어서 하는 레이디 코드도 많이 시청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